두 변화.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녹는 빙하, 죽어가는 북극곰. 기후 변화는 이제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 변화로 인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폭풍, 가뭄, 홍수, 산불, 식량 위기. 기후 위기가 인류에게 보내는 네 가지 경고. 첫째, 역대 최고 지구 기온. 지구 평균 기온이 인류 역사 이래 최고 수준 기록. 2024년 6월, 지구 역사상, 한국 역사상 가장 더운 달 기록. 2023년 7월 이후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평균 대비 1.64도씨 높다. 2023년 7월 이후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인류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다. 2024년 6월 대한민국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3도씨 높은 22.7도씨. 1973년부터 한국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다. 둘째, 역대 최고 해수면 온도. 2024년 6월 해수면 온도 15개월 연속 최고 온도. 2023년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보다 0.25도씨 상승. 지난 20년 동안 오른 온도가 1년 만에 대폭 상승. 전 세계 바다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23년 3월 중순부터 매일 1982년 이후 최고 1일 온도를 기록. 바다가 펄펄 끓고 바다 생물은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산호들이 하얗게 변해 죽는 현상이 지속되면 산호초가 생명을 잃게 되고 바닷속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됩니다. 지구 온도가 1.5도씨 상승하면 산호는 70% 사라지고 2도씨 상승하면 산호는 99%가 사라지게 됩니다. 2024년 4월 전체 산호의 73%에서 산호들이 죽어가고 있다. 셋째, 역대 최저 남극 해빙 규모. 태양의 빛 에너지를 대기로 반사하고 인근 물 온도를 식혀서 지구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해빙. 남극 해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기준 남극의 5일간 평균 해빙 면적은 199만 제곱킬로미터. 지구 온난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남극 해빙 규모가 3년 연속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 지구 온도를 조절하는 해빙의 감소는 다른 빙하가 녹는 것을 가속화하는 악순환. 해빙이 사라지면 바다는 빛을 더 많이 흡수하고 따뜻해진 바다는 더 많은 얼음을 녹입니다. 해빙이 사라지면 지구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마비되어 기후 위기 가속화. 넷째, 역대 최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하면 50% 이상 높은 수준. 2023년 전체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 419.3ppm. 연평균 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 지구 북반구에 속한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전 지구 평균보다 높은 수준. 2023년 대한민국 이산화탄소 농도 427.6ppm. 1999년부터 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한 번 대기 중에 배출되면 수백 년간 머물기 때문에 최고 농도 경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195개 나라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1.5도씨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는 기후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탄소 감축 목표치를 높이지 않으면 지구 평균 온도가 2100년까지 1.4도씨에서 최대 4.4도씨까지 상승할 수 있다. 지구 평균 온도 1도씨 상승. 북극곰 멸종 위기. 지구 평균 온도 2도씨 상승. 지구촌 곳곳이 물에 잠기고 수많은 사람이 사망. 지구 평균 온도 3도씨 상승. 전 세계의 생산, 자본, 소비 50% 이상 급락.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과 같은 피해. 지구 평균 기온이 1도씨 증가할 때마다 세계 밀, 옥수수, 쌀, 콩 수확량 감소. 인류 생존의 위협. 향후 10년간 인류에게 다가올 위험 요인. 1위, 기후변화 완화 실패. 2위, 기후변화 적응 실패. 3위,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4위, 생태계 붕괴. 기후위기.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학교를 위해, 우리 기업을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인류를 위해. 나와 우리, 나라와 인류를 구할 의병. 우리가 글로벌 기후 대사입니다.